어젯밤에 제가 올리는 수업 끝나고 밤 11시에 집에 가는 길에 통화했는데 초등학교 우리 4학년 때 정숙이 선생님 통화했어. 전화가 와 있더라고.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야, 유관, 제 원래 본명은 전 유관이라 그랬잖아요. 한길이 아니라, 본명은 유관순 할때 유관인데, 유관아, 예,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럼 지금 이제 정인퇴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담임쌤이. 뭔일 있습니까? 하니까, 유관아, 재밌는 일이 있었다. 선생님,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 사촌하고 조카들, 나이가 많잖아요. 네 영상을 보고, 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기들끼리 막 공감. 그냥 그 유튜브 영상에 제가 정숙희 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쌤, 아주 한참 웃었는데 선생님 좀 쑥스럽잖아. 왜냐 유튜브 다음 전부 이제 시별로 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민망한데요 하면서 하니까 아니다. 그 쌤 말투가 그래. 아니다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자기 사촌 언니들도 자기 보고, 야, 너참 제자, 훌륭한 제자, 욕 잘하는 제자 뒀다. 하면서 이미 이제 그분은 정년퇴임까지 하셨지만은 자기를 존경하는 제자인데 며칠 전에 네이버 뭐 다음 실검 1위도 올라가죠. 그 뉴스까지 다 봤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정숙희 선생님 언급을 하니까 되게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연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나왔는데, 아무튼 유튜브에 가보시면 전환길 영상 되게 많고, 선생님 오사로도 가면 옷 파는 아저씨도, 진학생 아니세요? 혹시 뭐 공무원 수험생 아니죠? 하니까, 아, 유튜브에,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유튜브 영상 보고 알았다고. 그래서 옷, 그때 옷을 6벌을 샀습니다. 괜히 인사 한번 하는 바람에. 그 기억도 나네요. 아무튼, 제가 목욕제가 일기도 계속 써왔습니다. 제가 강사 일기도 그렇고, 너구도 다음에 공무원 일기 한번 써보면 재밌습니다. 또는 수험생 일기 스케줄표에 플랜에다가 일기도 한번 써보면은 평생 공무원 기간보다 공무원 수험생 기간이 짧겠지요. 아무래도 서른에 합격하면은 공무원 3년 만에 합격한다 치더라도 3년간 공무원 수험 생활, 30년간 공무원 생활. 짧고 항상 작은 것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험생으로서의 이 기간 되게 인생에서 소중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한번 남겨놓는 것도 이때밖에 쓸수 없는 것이 될 거거든. 소중할 겁니다. 제가 25억 빚더미에 있고 신용불량자 되고 파산 선고 직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농사 지으셨는데 시골에서 유관아, 니 정말 힘들지. 아빠, 엄마가 돈이 없어가지고, 니도 부잣집 아들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 안 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는 니가 바닥에 떨어지고 빚더미 안정을 알면서도 못 도와주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어머니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메시지가, 말씀이, 유관아, 그래도 살다 보면은, 지나 보면 네가 나중에 다시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것도 네 인생의 일부 아니겠냐.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라. 엄마, 아빠, 너보다 엄마, 아버지도 가난하게 농사 지었고, 너 길렀고, 대단히 힘들었지만, 나이 들어서 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또 삶의 소중한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너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도 네 삶의 일부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그 당시 해 주셨었거든요. 아이, 또 너무 선명합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험생활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한번 떨어지고 두번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바닥이 나고 이러면 진짜 건강도 안 좋아지고 힘들 건데 그 또한 소중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합격한 뒤에 공무원 생활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날이 그날이거든 공무원 생활을 해보면은. 하지만 노량진에 왔었든 동영상이든 힘든 가운데서도 이 공무원 수험생의 하루하루 보내는 것도 되게 소중하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보면은 지금 기록유산에 보면 일기가 많지 않습니까? 성정원 일기. 성정원 일기는 뭐라고요? 기네스북에 올라갔다 그랬죠. 왕의 비서실이잖아, 성정원.